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국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여름도 다 지나고 휴가도 다 끝났죠? 네. 네. 무슨 낙으로 살아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네. 그 호텔을 배경으로 이 귀신분들이 나오는 네. 예, 아주 아름다운 우리 아이유 씨가 네. 나오는 적절했어요, 드라마. 표현이. 예. 예. 아이유 씨가 나오는 드라마 이제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끝이 나 가지고서 좀 마음 한구석이 좀 너무 좀 적적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정 기자는 무슨 낙으로 살 거예요? 아, 저는 어제 휴가 복귀했거든요. 네. 아, 지금 이제 낙이 없습니다.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네.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일은 어떻게 할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이참에 푹 쉬는 방법도 네. 있다. 푹 쉬었다간 저희 회사에서도 영원히 푹 쉬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녹화 때 뭐 저도 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그나마 이제 저는 조금 정신 차렸을 때였는데 아마 근데 이 휴가 휴유증이 또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이들. 그나저나 네.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나마 뭐 저희한테는 일이겠지만 흥타령 축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잖아요. 두 분도 뭐 해마다 기자 생활하면서는 거의 매년 갔을 것 같은데. 매번 갔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여지까지 있었던 흥타령 춤축제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축제는 바로 지난해. 지난해? 예, 지난해 축제였는데. 왜요? 개막식 때 예, 그 걸그룹 여자친구가 강림하셨거든요. 드라마는 아이유와 예. 가수는 여자친구. 예, 그래서 올해 여름에 또 우리 또 여자친구가 신곡도 네. 발표를 했는데 우리 여자친구래?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만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럼 뭐 원하시는... 아, 저는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아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네. 어쨌든 둘이 뭘 원하든 뭔 얘기를 해도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아, 누가 저는 하나 있어요. 네. 상거리 공원에서 이제 먹거리 장터가 있잖아요. 그 좀 새로운 메뉴, 뭔가 좀 신선한 메뉴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흥타령 축제 하면은 거리 퍼레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요? 몇 해 전에 이제 거리 퍼레이드 제가 행사를 끝까지 남아서 볼 일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렬 대형으로 이제 20, 30명이 이제 쭉 빗질을 하면서 오시는데 그날 본 거리 퍼레이드 중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권한 있으면 상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후속 취재도 재밌겠는데요. 그분들의 고생스러운 그렇죠. 뭐 축제 이제 뒷모습 하면서 네. 이제 그러신 분 네. 고생하시는 분들 네. 한 번 더 조명해 주시는 네. 것도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그러면 이제 축제를 저희가 재밌게 즐기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1차에서 12개가 이제 컷오프 됐고 그리고 네. 2차에서 8개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찬한 씨가 1순위. 최장 기간이 이제 60일간의 협상 기간인데 이 60일 협상 기간 중에 단 한 2, 3일 정도를 남겨놓고 황당해서는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된다. 뭐 천안 시민 우롱하는 거다. 7월 30일날 들어서 8월 1일날 절대 불가항력적인 시간 조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 주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협약식을 한 지도 한 달 넘었죠. 이제 네. 그렇죠. 한 달하고도 꽤 됐는데. 뭐 이미 좀 철진한 뉴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구종합센터가 저희 천안을 넘어서 뭐 전국적으로 또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시위에서 어떤 뭐 갈등이 있으면서 얘기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슈가 좀 길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네. 이제 양상을 띄고 있어요. 계속 뭐 시위의 갈등도 있긴 한데 사실 올해 들어가서 천안에서 이만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 초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천안 전 시민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좀 유치 운동도 벌였는데 또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는데 이제 뭐 바로 이어가지고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이제 유치에 성공하면서 좀 다소 이제 좀 우울했던 이 시민분들이 약간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분위기가 반전됐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축구센터 내려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 지금 현재 파주에 있는 축구센터보다는 규모도 훨씬 더 커졌고 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전반적으로 갖춰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축구종합센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같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축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축구협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다 보니 아마 좀 유무형적인 가치 창출은 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요. 현재 우리나라 축구종합센터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네. 파주에 이제 NFC라고 내셔널 풋볼 센터라고 해서 이제 파주에 있는데 무상 사용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JNFC를 공모를 했고 천안이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네. 성공을 했고 2024년까지 이제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파주 NFC는 2001년에 이제 완공이 됐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이제 예. 조성을 한 거죠. 이 파주 NFC가 이제 축구협회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또 건립 당시 이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지자체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 이제 파주시하고 축구협회가 2018년 7월까지 이제 연장 계약을 한번 했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또 한 차례 재감정을 거쳐가지고서 2024년 1월 31일까지 이제 이용하기로 이제 딱 결정이 된 네. 거에 따라가지고서 이제 이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축구센터의 부지를 찾고 있던 축구협회하고 천안시가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천안에 지어지게 될 이제 JNFC는 파주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편이에요. 한 3배 정도 더 네, 크다고 3배도 이제 훨씬 네, 넘는 최초 것 같아요. 최초 제안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당초 1,500억 원 그리고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된다고 했고 기존 뭐 파주 NFC에 없던 시설들이 더 들어오고 이제 뭐 숙소하고 식당 이제 상호동 등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 기자가 먼저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최초 고시, 그다음에 이제 천안시가 최초 제안서를 냈었을 때 그 기준으로 얘기된 거고요. 실제 천안에 지어지는 거는 이거하고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시설면은 네. 좀 구체화가 됐고요. 면적면도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뭐 당초보다 부지는 이제 47만 이제 8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 요걸로 이제 좀 확장이 돼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최초 제안보다 한 4만 평 정도 더 부지가 그러니까 늘어났습니다. 최초는 이제 10만여 평이었는데 10만여 예. 제곱미터였는데 14만여? 아니요, 네. 최초가 33만 제곱미터였죠. 아, 예. 늘어난 규모가 예. 예. 늘어난 게 늘어난 거는 이제 한 15만 제곱미터가 늘어났고 요걸 이제 저희가 알기 쉽게 평당으로 바꿔보면 네. 한 4만 평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설 이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도 이제 전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천연 인조잔디가 12개 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 스타디움, 그 다음에 실내 훈련장, 유스 호스텔, 그 다음에 축구 박물관, 풋살장, 테니스장, 뭐 실내 체육관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 1월 31일까지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의리의리하네요. 예. 조금 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근데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아니에요. 천안시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조금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천안시가 축구장 5면, 그 다음에 풋살장,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 축구 박물관을 조성하게 되고요.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사무동하고 이제 축구장 7개면, 소형 스타디움, 실내 훈련장, 그 다음 유스 호스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준공은 뭐 그때 되는데 그 전까지도 이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일정을 보면요.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하고 뭐 시행자 지정, 이런 개발 계획 수립 고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뭐 토지 협의 취득, 뭐 또 도시개발 사업 이런 실시 계획 인가 고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네.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이제 2023년에 되는 거고요. 되는 게 이제 목표고. 네네. 네. 유치전 뭐 다들 지켜봤지만 뭐 천안 그리고 뭐 이웃도시 아산도 신청을 했고 전국에 2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이제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죠. 총 24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광역시가 2개 그리고 기초단체가 이제 22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요. 1차에서 12개가 이제 컷오프 됐고 그리고 네. 2차에서 8개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천안시가 1순위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이때 좀 유치전 대표 활동 사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정말 그 2위 된 그 상주,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시청사를 건립하려고 이제 돈을 사업비를 하기로 한 천억 원을 축구종합센터 지원하는데 천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천억. 예. 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가 3위였죠. 예. 예, 3순위였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의 90% 정도가 이제 국시유지였고 땅이 네. 그리고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향도 밝히기도 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이런 좀 유치전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좀 유치전 자체가 많이 좀 과열됐었던 네. 양상은 분명히 이제 네. 저희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당초 이제 2차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6개만 남기려고 했다가 이제 이 언체들 들어오는 제안들이 많으니 이제 8개로 이제 추가적으로 네. 두 군데를 더 뽑기도 했어.
또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위가 상주, 3위가 경주인데 사실 이런 식의 공모전 발표는 1위 아니면 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쵸? 그렇죠. 예. 천안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종 그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나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이 타 지자체보다는 꽤 컸었죠. 이제 사는 얘기인데 거의 뭐 천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파다 했잖아요. 예.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네. 필요한 게 천안시가 발표 전부터 1위를 확신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실무자였던 이제 천안시청 관계자 이제 뒷 얘기를 들어보면은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딱 이제 좀 반신반의 했대요. 왜냐면 굉장히 쟁쟁한 이제 경기 수도권 지역이 좀 1차에서도 많이 통과됐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2차에서 이제 통과를 할 때 이제 아, 이건 됐다 싶을 정도로 이런 느낌이 왔답니다. 저도 취재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천안시가 이제 언제 1위를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안도를 했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2차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세종시하고 네. 그다음에 울산 광역시가 탈락했을 때 네. 네, 이제 가장 좀 여기에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만으로 이게 뽑혀야 되는 이 국가대표 축구센터였는데 여기 약간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했었던 곳이 두 군데 정도였다. 근데 요거 딱 빠지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그럼 좀 천안 쪽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천안이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지리적인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것도 있었겠죠. 뭐 있었겠죠. 네. 뭐 천안시가 낸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면 공식적으로는 총사업비가 1,558억 중에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458억 원 천안시가 1,100억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천안시가 네. 부담하기로 한 1,100억에 대한 이제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겠다라는 요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국비를 200억을 가져오겠다라고 천안시가 이제 제안서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충남도에서 400억을 지원해주겠다라고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었던 네.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천안시가 이제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한 180억 정도. 그다음에 생활 SOC라 그래 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도로 확충 요런 거 이제 국비로 가져와야 되는데 요게 한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270억 정도가 이제 총 사업비에 남게 되는데 요거는 천안시가 4년 6개월 동안 이제 분할해 가지고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뭐 이 정도 금액을 천안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3년 준공 예정이잖아요. 예. 건립 과정에서도 그렇고 건립된 이유도 그렇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로만 보면 뭐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네. 작년이었죠. 작년 6월에 이제 한국 도시설계 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코칭 능력 개발원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이제 내기 전에 축구협회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난 자료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따르면은 국내 스포츠파크 기본 계획에 따르면 축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제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네. 그 다음에 1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 다음에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뒤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수치는 뭐 어디까지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제 제가 4월 정도 5월쯤에 이제 담당 과장 그리고 충남도에 한번 취재를 할 때 네. 이런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거를 어떻게 한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한 건지 그거를 자료를 달라 하니까 그때는 대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내줬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도 언론에 나온 거 그렇게 자기들도 듣고 보고 한 거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석한 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그쪽에서는 협약 시기 열린 거는 이제 8월 1일인데 예.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잘 아실 거예요. 정문규 축구협회장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죠. 홍명보 전 감독도 이제 임원 자격으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정문규 회장이 이제 좀 많은 기대감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어떤 워딩이 있었냐면 천안 축구센터를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배우러 올 수 있는 이런 축구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작 그 지역 정치인들, 뭐 민주당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 뭐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한국당 분들은 제가 볼 수 없었어요. 실제로 참석을 안 했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좀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게 여기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동의안 처리 과정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안시가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NFC 계약 우선순위자로 이제 네. 발표가 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6월 1일부터 대한축구협회하고 이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이제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6월 1일 그다음에 최장 기간이 이제 60일간의 협상 기간인데 이 60일 협상 기간 중에 단 한 2, 3일 정도를 남겨놓고 최종 협상안이 나오다 보니 이제 시에서는 촉박하게 시의회에다가 좀 동의안을 처리를 해달라라고 네. 이제 촉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뭐 통과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던 날은 이제 7월 30일이었고요. 30일. 예, 이날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너무 촉박하다. 이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보고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렇게 좀 많이 반발을 했었고 사실 7월 30일 날에는 결국은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는 못했고요. 결국 다음 날로 상임위가 넘어갔지만 역시나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반발이 있었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 대결을 펼쳤는데 이제 표결 대결은 16대 9 아시다시피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6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의원 9명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천안시 추경을 심사하는 225회 임시회 이제 NFC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일부 상정이 됐고 그때 각 상임위에서 좀 진통이 있었는데요. 건설교통위원회는 35억 원 정도 되는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이제 예산을 통과시킨 반면에 시설물 기본 계획 이제 수립비 2억 5천만 원을 네. 처리한 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3대 3 이제 의원 3대 3 동수로 이제 예결위를 넘겨졌고요. 뭐 30일에 진행된 예결위하고 이제 본회의 모두 이제 한국당이 보이콧을 했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만 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 모두 통과됐죠. 한쪽짜리 통과라고 하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천안 시민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협상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 시원 한 분을 오늘의 구원 투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시사 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 투수 입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준용 천안시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견제구는 첫 출연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시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부석 1동, 부석 2동의 시의원 이준용 의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서 정말 반갑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뭐 사담도 좀 많이 나누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천안 그 축구 종합센터 관련 협약서를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복지문화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무게감, 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고민, 그다음에 과연 제가 천안 시민 대표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책임감을 더 느꼈고 또 심지어 협약서 내용이 체결 후에 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좀 느꼈던 그래서 조금 제 자신한테 용인치 못했던 그런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의원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당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네. 천안의 축구센터 유치 굉장히 응원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 이유가 네. 뭔지 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도 유치에 대한 현수막 기제부터 또 국회 문체부에 올라가서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 미팅도 면담도 요청하고 그래서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염원이 같습니다. 다만 유치에 대한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한 우리 천안 시민을 우롱한 처사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유치는 이루어질 때 협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치를 염원하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 합당한 결과는 가져왔고 네. 결국 이제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천안시가 네. 이제 어려운 일을 해낸 거잖아요. 뭐 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칭찬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정말 열정적인 노력 또 그때 당시 소관부서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의 어떤 노력은 정말 저 또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허나 어떠한 치적이 앞세운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도움이 좀 천안 시민에게는 또 천안 시에서는 좀 도움이 될 때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네. 천안시에 대한 뭐 네.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죠. 재정적인 관련된 네.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어떤 성과에 급급했고 뒤에 후속 또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내다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에서는 우리 그 TF팀에서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절차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정확히 이제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된 게 네. 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한국당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이제 이 협약서를 받아보고 네. 검토할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저희가 7월 30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네.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협약서가 최초로 유포됩니다. 네. 최초 유포돼서 20분간 제한 설명. 네. 20분간 제한 설명 후에 45분 정도의 질의 답변. 45분 질의 답변 후에 협약서 내용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게 저희들이 그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들이 수천억의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다루는 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협약서를 처음 본 거고요. 또 그걸 끝나자마자 저희 상의 그날, 그 해당 당일날, 저희 그 복지문화 상임위에서 2시부터 상임회의가 속개됐으나 협약서 내용의 더 깊이를 위해서 제가 2시간 정도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2시간 해서 4시부터 이제 질의 답변으로 바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새벽이 넘게까지 여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에 대한 이게 있었고, 또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장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한 유치 협약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바로 11시에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날 8월 1일날 바로 정문규 회장이 내려와서 유치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민들 입장에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7월 30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네. 당일날 이제 협약서를 처음 받아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30날입니다. 네, 7월 30일날 네. 이제 근데 협약서도 다시 보여주고 다시 가져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회수된다는 예, 거죠? 네. 본회의장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네, 유치되면 안 된다. 예, 40분 후에 회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손에 협약서가 얹어져 있던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몇 시간 안 됐겠네요. 한 본회의장에서 한 50분 정도가 50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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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남지 않았을 겁니다. 50분이 살펴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시간이 되나요? 그 정도? 아, 절대 안 됩니다. 또 이제 협약서 내용이 어떤 변호사 또 법적 수준의 어떤 지식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저 또한 보면서 이해를 못 해서 상임위에서 2시간을 봐도 이해를 못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또 검색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가 되겠냐마는 이제 심사 기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천안 추경이 1,700억, 2차 추경이 천안시 네. 2차 추경이 1,700억 정도. 1,700억이었어요. 천안시 센터가 이번 축구 센터가 1,100억 원 정도 되니까 네, 네. 뭐 비슷하진 않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천안시 추경 예산 심사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줘요? 자료를 주고 검토하는 시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한 15일을 주고요. 네. 네. 또 추경 심의는 한 5일 정도 주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30일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 45일, 네. 한 5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1,7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의원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평가 또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 있었죠. 예. 예산의 뭐 내용이나 뭐 규모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 이 1,700억이라는 예산은 45일 정도로 검토를 하는데 1,1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는 데는 뭐 몇 시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기자분들은 어떻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시의원분들이 이거를 검토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협상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협약식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독소조항이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같은 사태를 좀 이뤄놓은 게 아닌가. 뭐 처음부터 축협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축협 입장에서는 요거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천안시에서 60일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순위 혹은 3순위로 넘어가면 그만이었었던 이제 어쨌든 간 축협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최초 협약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게 올바른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국가 대 국가 이제 FTA 협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양측이 모여가서 협상은 협상이고 그 이후에 양쪽 국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기간도 별도로 주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좀 이런 기간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만 있었어도 충분한 토의가 되고, 또 이제 천안시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반대를 한다, 이걸 가지고 또 이걸 또 압박의 카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좋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판단까지는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건요. 일반 뭐 추경 예산을 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협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천안시하고의 그런 거 이제 협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이게 대입이 알려져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30일 이전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예산안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반 추경 예산과 이게 또 센터 이제 사업비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께서 시의회에서는 어차피 60일이라는 시간을 알고 계셨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마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은 전부 다 의원들 전부 다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책임인데, 저희가 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또 천안시의원들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행정부에서는 어떤 협약서 내용이 아직 미정리가 됐고 협약서에 대한 비밀 유지, 또 협약서 내용이 유출될 때 법적 문제 때문에 전혀 한 단어의 한 문구조차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 오는 그 전날에도 그 전날을 줘봐라. 내가 하루 정도 더 깊이 기억을 하겠다. 절대 유출할 수 없다는 거. 협약서 그 안이 위원님들에게 전달된 게 이틀 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일부러 협약식 일정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게끔 만들려고 이때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또 천안시의회 그 저희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천안시의 전체 의원들이 그날 31일 날 들어올 줄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그 전주였고요. 그래서 그 전주가 갑자기 행정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날짜가 연기된 걸 통보만 받은 거고,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8월 1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8월 중순경에 협약서 내용이 들어오기로 해서 저희가 임시회를 그날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주일한 시간이 더 공백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협약서 내용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7월 30일 들어서 8월 1일 날 절대 불가항력적인 시간 조정 속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8월 1일 날 체결되면서 7월 30일 날 오후 5시경에 메일이 들어옵니다. 협약서 내용의 수정에 대한 메일이, 그것 또한 축구협회에서 천안시로. 네. 그 다음날 체결식인데 내용 수정 변경을 해달라고 축구협회 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내용 수정을 하면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협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메일로 질의답변을 가져서 새벽까지 하면서 그 다음날까지 협약에 대한 수정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실은 시민사회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있어서 좀 촉박했다라는 부분에는 좀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은 시간 동안 고민한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없었어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 의견들은 어땠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소식껏 말씀하신 몇몇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비공식 회의 속에서도 이거에 대한 토론을 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유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어떤 시장의 어떤 움직임 체제,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민주당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 속에 어떤 문제 제기보다는 현재 협약서 내용에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자, 이런 어떤 그 집약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신껏 발언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나름 어떤 고충이 있었다.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은 찬성, 한국당은 반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논평까지 냈어요. 이거 잠깐 뭐 읽어드리자면은 뭐 끝부분은 그래요.
이제 한국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부터라도 얄팍한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제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전원 시민과 충남 도민의 뜻을 섬기는 길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1일 날 체결식 날 이 논평을 냈는데, 네. 어기구 위원장이 됐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안주 의원께서 8월 3일 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협약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기구 위원장님과 박안주 의원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저희 자영업자들 묻고 싶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천안 시민이 얼마나 우롱한 처사를 당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제 또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복지 위원자로서 제가 책임감이 있다면 그쪽에서 오는 걸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제 협약식 내용이 이제 정작 중요한 건데, 그 얘기 조금 앞서서 이제 자료를, 협약식 자료를 공개를 하냐 마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됐어요. 당시 이제 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 협약 내용이 유출될 경우에, 예. 협회하고 이제 협약 파기가, 예. 이제 우려되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좀 충분한 이런 협의를 거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를 일부 공개를 하고 했다면은, 예.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런 뭐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모든 언론이든 여러 시민사회에서 같이 알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대한축구협회에 비공개 자료처럼 공문을 갖고 와라. 공문이 없습니다. 네. 천안시에 대한축구협회 직위를 찍은 천안시의 협약서를 비공개라는 공문을 갖고 와라. 그럼 축협에서 이거를 비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거, 일단 공문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떠한 단서 조항에 어떤 이건 비공개를 요청을 한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과 기관, 지자체와 기관과의 거래인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구봉용 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정말 공식적인 문서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그런 공문을 봤어. 또 그 공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저 또한 공개 비공개 회의를 그렇게 정해까지 하면서 논하진 않았을 거다. 공개 대상의 범위나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없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정 기자가 얘기한 것 좀 번외로, 그러니까 네. 협약식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은 납득이 되거든요. 협약서의 네. 내용에 대해서. 네. 협약식 끝난 이후에도 이제 비공개 원칙을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는. 네. 네. 협약식 네. 이후에 비공개는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차피 협약이 약속이 이뤄진 거고, 이 상태에서는 시민 알 권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개를 했었어야죠. 미리 이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자체에서, 천안시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축구협회가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쭉 비공개로 됐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저희 다들 말했다시피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협의안을 이제 공개가 된 것도 이제 결국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서 이제 기자들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보고 나가서 저는 야 이게 사실은 별거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전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공개됐었던 내용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언론을 통해서 천안시와 축구협회의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천안시가 어떤 걸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새나와간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스포츠 전문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 10억씩 10년간 이제 천안시가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에 있는 스포츠 언론 통해서, 결국은 축구협회에서 다 흘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끝까지 잡아둘 필요가 있었나, 괜히 의혹만 더 증폭시켰다. 차라리 협약이 끝나고 나서 그냥 다 깔끔하게 공개를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갈등 상황은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국당에서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약서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고 천안시에 네. 네. 심지어 이제 시민들이 알면 분노할 것이다. 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뭐예요? 많은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네. 뭐 짧게 몇 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31일 날 메일이 들어옵니다. 그 메일 내용이 수정이 뭐냐? 2024년 1월 31일까지 대한축구 종합센터가 중궁을 받지 않으면 일일 수당 하루에 300만 원씩
벌금을 1,000원씩 부과한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지원 배상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저희 협약서 내용이 이제 거의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은 거의 됩니다. 초반 부분에 예, 초반에 이제 있는데 뭐 어쨌든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제 요 거를 넣지를 않으면 이를 3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네. 더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서로 상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많은 배상이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300만 원으로 일단 천안시는 기준을 정했다. 네. 그리고 이 안을 무조건 공사를 끝내겠다. 네. 라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상 이제 6개월 이후에 준공 네. 이후 6개월 이후에 네. 이제 축구협회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뭐 천안시 역시도 똑같이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는 어느 한 부분은 300만 원으로 이를 300만 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원론적으로 서로 안 됐을 시에 계약이 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뭐 결국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상 뭐 이런 거는 이 조항 자체는 좀 유명무실한 조항 아니냐. 네네. 예. 이제 300만 원보다 더한 더 과도한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준공을 못했을지 본인 대한축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비용, 미분 비용은 천안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비용이 비용 추이 안 되다 보니까 300만이라는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그 협약서 전날 딜을 했던 것 같은데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죠.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축구협회가 이전 안 했을 시에 천안시에서는 협약서 내용이 어떠한 이렇게 상호간의 어떤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시와 호흡을 하겠다는 이런 그 명목적인 그냥 이런 뭐 유권 해석이 어떻게 따르게 다른 이런 방법을 놓고 저희가 지금 300만 원 뭐 9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대한축구협회와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논제를 이뤄내서 천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협약서 내용이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는 비공개 아닌 공개로 대한축구협회 이제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네. 계약을 국가기관처럼 할 것처럼 완전히 더 오픈된 상황에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여기 응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뭐 네. 다음번 차순위라든가 그러면 천안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차순위나 후순위로 네. 넘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보는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천안시에서 몇천억의 어떤 축구 종합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 관리 또한 그 협약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가로 열고 FIFA 국제 규격 및 운영 민간 위탁을 국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민간 단체에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민간 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즉 대한민국이 항분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그런데 그 네.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게 천안종합축구센터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인데 네. 네. 이게 천안시에서 그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 네. 규모나 규격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대한축구협회 말고 네. 이 또한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 다른 뭐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파주 NFC, 파주에서 이제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불과 2016년, 2017년도에 딱 두 번, 59일만 민간에게 개방을 했고 그렇죠, 아마추어. 아마추어 팀에게 개방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하고는 이제 비교를 하기에 좀 맞지 않는 것이 네네. 파주에는 현재 어쨌든 갖추고 있는 시설이 네. 천안에 지어지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네네.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천안에 지금 지어지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고 네네. 거기는 사실 훈련을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런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그거를 단순히 파주에서 이랬기 때문에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예. 예단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뭐 그 말씀 네. 제가 충분히 일리 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협약서 내용이 같이 첨부가 됐을 때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네. 예. 그런 내용 자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역 인재 채용, 뭐 지역 농산물 사용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는 의미만 있지 어느 것 하나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서
천안 씨에 제시한 것이 단 한 문장에 한 글귀도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네. 그걸 또 제한하는 내용도 없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기 네. 때문에 네. 훨씬 더 그 부분은 조금 갇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협약서 내용 뒤에 이제 시행 규칙이라든가, 네. 이제 거기는 조례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어떤 협약서 내용의 수정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 번복된 말씀이지만 운영관리 주체가 천안시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는 제가 궁금했었던 건 그거예요. 이제 뭐 지금 협약서 내용상에는 네. 뭐 아까 우리 송 기자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네. 제한한 내용도 없고 네. NFC를 제외하고더라도 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한 90여 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근데 이 90여 개 전부 다 민간 위탁 조례라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이 민간 위탁 조례를 빨리 네. 이제 NFC에 대한 디테일하게 시가 빨리 제정을 해서 네, 네. 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네. 그 우려하는 것처럼 네. 그 비공개를 할 때 뭐 네. 예를 들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장치를 해가지고서 아예 선을 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가림막 장치라든가 네. 아니면 시설 설계 때부터 비공개 훈련하고 우리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민간 위탁 조례를 통해서라도 예. 얼마든지 축구협회가 예. 뭐 갑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예. 것들도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반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천안시 체육회를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천안도체육회 감사기관이고 네. 또 과연 도체육회는 감사기관이 어디일까? 그럼 반대로 여쭤보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시의 몇천억 예산을 동반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주체가 되는데 대한축구종합센터의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권은 천안시가 있겠습니까? 국회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있겠습니까?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됩니다. 그 예. 부분은 예. 저희가 처음에 이 공모에 응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 네.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더더욱 지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약 과정에서 논의될 네. 만한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말씀도 한 네. 일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네. 감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공모를 냈고 네. 저희가 응한 상황에서는. 네.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천안시에 감사를 받으면서까지 천안시에다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한국당에서는 예. 이 민주당 그 시장 체제 안에서 예. 이런 것들이 된 거에 대해서 예. 배가 아파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면 예. 좀 다르겠지만 예. 제가 이런 말씀 간단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천안 의뢰 신진영 당협위원장이니까 저희가 문체부 국회의원들을 신진영 당협 연결해줘서 다 만나서 네. 같이 퍼포먼스 하고 또 체육회 면담 요청하고 또 내려오자마자 우리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우리 각자 각 지역구에 현수막을 개인 사비로 좀 해서 우리 천안 유치를 알리자. 그래서 터미널 또 각자의 지역구에 알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 의원 25명 모두는 그때 당시 조건은 네. 천안시에서는 땅을 빌려주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천안시에 빌려준 땅 10만 평에 시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모든 동과 주민들이 현수막 게재를 했을 때는 최초 시점이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네. 막상 들어갔던 것은 천안시에서 최초로 했던 예산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대한축구에서 처음에 제외했던 700, 800원, 200대로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그 부분은 네. 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아닌 게 네네. 어느 대목? 1차 통과하고 2차 네.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시에서는 부지를 이제 기부하고 이제 그 축구협회에서는 그거를 건립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이제 뭐 통과할 때부터 네. 이미 과열전이 벌어져서 네. 시에서 도에서 얼마씩 지원한다, 네. 도에서는 충남도에서 400억 지원한다 네. 이미 그때 나왔던 건데 네. 그 당시에도 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네. 다
다 환영하고 예. 전부 다 응원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 이제 끝나고 나서 협약 단계에서 네. 이제 이게 반대를 하는 거고 네, 네. 이미 1단계, 2단계 이제 통과 발표 날 때도 네. 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예. 그때도 반대를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도 이 내용에 대해서 200억 왜 필요한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도비 400, 국비 200억에 대한 예산만 들었지 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게 결정한 게 하나도 없고 체결된 내용도 없고 현재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수면에 뜬 국비 200억, 도비 400억 이것만 이게 어떤 가치로 쓸 거에 대한 대략적으로 알았던 거지 그 밑에 이루어졌던 거는 내용 자체가 몰랐고 그게 탄생이 7월 31일 화요일에 탄생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치를 염원을 했었던 사업 이면은 분명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네. 어느 정도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안도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제 네. 제가 알기로 이제 네. 어느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연습을 하러 가는 시간을 좀 축약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헬기까지 네.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우리는 선수들을 전부 다 실어 나르겠다. 이거는 우리가 다 운영하겠다. 네. 라고까지 이런 제안까지 했다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 통해서 다 나왔거든요. 네, 네. 어쨌든 다들 이제 과열 경쟁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천안 씨가 이 정도면 좀 선방하고 합리적으로 네. 잘 유치를 했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걸 언론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피드백을 들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4개 단체 유치 제안서를 저희는 확인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언론에서 또 어떤 시장의 의지, 이런 것에 대해 언론의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유치 경쟁을 더 촉발시켰고, 또 저는 그, 말씀대로 소관부서에,나, 거기서의 애쓴 것, 열정에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 어떤 치적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 보니, 우리 천안 시민에게 들어오는 것은 너무 적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그 네. 어느 정도 선이 네. 적절했나 적당했나라고 네.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대한축구협회와 천안 씨가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하나씩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뀌면 된다. 이것만 바뀌면 용인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줄 것 다시 한번 주고 그 대신 받아들일 것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끝낼 시점인데 예. 다 얘기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부에서는 이준용 의원이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데 저는 유치는 환영합니다. 반드시 또 이루어야 되고 다만 유치에 대한 협약서 내용이 수정이 돼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 시민의 목이다. 천안 시민이 주인이고 천안의 브랜드 같이 천안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축구의 어떤 도시 천안을 만드는 게 일단 목표다. 네, 오늘 천안시의 이준용 의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협상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국당이 문제제기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천안시나 민주당의 반론 기회도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